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6일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 상승 출발한 거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확대 편입 하자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아침에는 가볍게 드렸고 장중 방송을 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채팅방에는 날려 드렸습니다. 그죠? 자, 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확인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온 게 신호탄이랬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그렇고요. 선물도 지금 최고로는 8,000개 가까이 사는 거 봤거든요. 7,300개 정도. 자, 선물도 땡겨주고 개인은 풋옵션 사고 있다. 모든 게 상방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개인은 여기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밑으로 아마 매도, 선물 매도, 그리고 풋옵션 살 거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물 매도, 풋옵션 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죽으라고 땡긴다고 그랬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자, 중국도 뭐 플러스 0.29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밑으로 약간 처지고 있으니까 양호. 해외 선물 플러스 다우 0.43% 상승, 나스닥 플러스 0.59% 상승. 자, 모든 게 상방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편입했습니다. 아침에 방송 들었던 분도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223,000원 사고 난 다음에 자 눌려주고 하면 추가로 할 수 있고 선수들은 돌파하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적절하게 물량 모아가 들어갔으면 그죠? 23만 1,000원이 저항권인데 20일 안 깼으니까 크게 던질 필요 없죠. 그죠? 그대로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자신 없는 사람들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자, 퍼펙트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20일 돌파했습니다. 소외되지 않아요. 시장에 소외되지 않는다고요.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갑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쪽에 관심 가지자 했고 모양이 셀트리온 가장 좋아요. 더 오르고 덜 오르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모양이 최고 좋다고요. 20일 딱 돌파한 장대 양봉 굿 매수.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매수하자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 자, 20일 아래꼬리 달면서 지지하는 20일 60일 지지하니까 매수,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네 그죠? 확인했습니다. 자, DB 손해보험 좀 처질 수 있는 거 감안하려면 한 번 두 번 나눠서 자 분할 매수 하려면 하자 의견 드리고 있어요. 땡겨 올림 여기 강하게 돌파했는데 그죠? 여기 박스권 정도 노리고 가는 거거든요. 땡겨 올리고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LG전자 편입 의견 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 수익은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다 돌려내고 60일까지 돌려내고 양봉 시연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75,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IT전기전자는 자 LG전자 편입했습니다. 삼성전자 위에 다 있어요. 하이닉스 위에 있어요. 정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여기 3개 돌파하면 할 수 있다 했습니다. 60일 20일 뭐 위배되는 거 있습니까? 평소에 하던 이야기하고 위배되는 거 있습니까? 그대로 매수 시그널 나오니까 사는 겁니다. 양봉이죠? 원봉 아닙니다. 샀어요. 자, 요거는 땡겨 올리는 거 보고 여기서 20일 60일 지지권이니까 사는 거고요. DB 손해보면 조금 빨리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땡겨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주력 아니에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아침에 살 수 있다 그죠? 살 수 있다는 이유에 날라갑니다. 이거 살 수 있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강력하게 제시를 못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저는 거짓말 아이는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3% 가까이 떴어요. 야, 이거 살 수 있는데 이거 그죠? 날랐어요. 살 수 있고 좋아 보인다 한 거 치고 빠진 거 잘 없습니다. 야, 여기 뽑아난 것도 막 불을 뽑네요. 그죠? KT 이거는 뭐 어차피 밑으로 내린 거 가지고 있던 거니까 내린 거고요. 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KT 삼성 엔지니어링.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에 몰리고 있는 수급 확인했고 셀트리온 발 빠르게 딱 들어갔습니다. 22만 3천원 사자마자 11,000원 먹네. 11,000원 11,000원 몇 프로입니까? 5% 먹어요. 5% 사자마자 5% 먹는다고 여기서 딱 들어갔다고요. 자, 그래서 LG전자 2% 정도 상승했습니다만 추가로 상승할 폭 많기 때문에 분할 매수한다면 여기서 사고 눌려주는 지점에서 적당히 모아나가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셀트리온도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세 번째 추가했다면 추가 수익 나오고 있는 거고요. DB 손해보험은 여기서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매수, 아직까지 두 번째 매수는 안 했어요. 첫 번째 매수는 했고. 자, 여기 잘 지지한다면 이건 지지권이라는 거 표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0일까지 쳐져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자, 삼성화재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보험주가 박스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판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비교적 지지권이에요. 20일. 그죠? 조금 빨리 들어간 경향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 들어가면 반등 넣을 때 차익 실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확충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자, 20일 돌파할 것 같기도 하고요. 기간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들어온 거 신호탄이라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살짝 들어갔고 셀트리온 매수를 먼저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매수 시그널 제시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충시켰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가 거래소 코스닥 다 땡기면서 코스피 1.04% 상승, 코스닥 1.73% 상승, 선물도 6,700계약 매수, 개인은 풋옵션 매수, 굿입니다. 시장 양호. 자, 여기를 더 강하게 돌파해가지고 안착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지금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G20 개최되고요. 내일이죠. 아르헨티나 맞죠? 미중 간에 정상들 만남이 예정돼 있죠. 극적으로 좋은 합의가 도출된다든지 하면 시장 반등세에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미국 빨리 반등을 해야 돼요. 자, 불안한 지금 형국인데 현재 나스닥 선물, 코스닥, 아, 저 뭐야, 다우 선물 플러스 권이고, 그죠? 우리나라 비교적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 신나게 빠져도 우리나라 잘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 커플링이다. 그런 이야기 안 했죠? 디커플링 되고 있다. 제갈 길좀 가고 싶어 한것 같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안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워딩이 아니다만, 아닙니다만, 그런 뉘앙스죠. 그리고 외국인 들어온 거 보고 추가 매수 하락을 했어요. 그죠? 전략대로 가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1300억 규모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600억 규모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거의 다 양호입니다. 거의 다 양호.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추가 확충하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얼마나 편입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LG전자도 초기 매수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더 추가할 거예요.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적당한 비중으로. 야, DB 손해보험이 좀 처지긴 처지네. 그죠? 현대중공업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셀트리온. 자, DB 손해보험은 조금 처질 거 이미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한다 했습니다. 자,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대로 나오면, 시그널이 나오면 그렇게 수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LG전자는 여기 7만원권 인근 오면 살짝 주워 담아 놓으십시오.
셀트리는 지금 쫓아가면 안 돼요. 초반에 못 샀으면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셀트리 헬스케어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돼요. 좀 늘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잘 가면 늘려주면 그때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돼요. 부담돼요. 올라가도 내거 아닙니다. 셀트리온으로 접근하셨어야 돼. 아침에 이격이 많이 남아있어요. 24만 5천 원권까지 열려 있습니다. 장대 양봉 굿이에요. 자, 뭐에 집중하자 그랬죠? 셀트리온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업종 내 어느 종목이 가장 강한가 등등등 뽑아내는 여러분들 닥터K가 순환매 내지는 업종 분석 확률점은 높다.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검증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송이 실시간 다 올라와 있거든요. 자, 정리하도록 합니다. 닥터K가 제시하기를 기관 외국인 첫 번째 매수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게 신호탄이랬고, 오늘 신호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아침 방송에서 매수세, 매수 사인 드렸고, 퍼펙트하게 성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추가 성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는 먼저, LG전자와 DB손해보험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들어가고 눌려줘도 다시 들어가고 그죠? 두 종목은 아직까지 그만합니다. DB 손해보험은 약간 마이너스인데 상관없어요. 다음 순환매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살살 사 들어간다. LG전자하고 DB 손해보험은 살살 사 들어가는 거고요. 셀트리온과 현대중공업 담아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자, 중국장 일단 현재 소폭이나마 상승 중이고, 미국 선물 양호하고,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현물 선물 다 사고 있다. 양호하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확충 의견 드렸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참고 잘 하시고, 구독 안 누르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 구독,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수신하도록 설정하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지인들에게 같이 보자. 그리고 좋으면 좋다 좀 표시해 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있습니다. 공식 후원되니까 슈퍼챗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광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